블랙스완 뮤비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개인 촬영 첫 번째 생생에서 먼저 촬영하게 되었고요. 제가 흑조로 변하기 전의 모습을 그 감정을 담은 춤들을 지금 가녀린 어디서 해요? 일로 와. 진짜 저기서 하는 거야. 일로 와. 너의 그 바이브가 필요한 거야. 그림자에서 나오는 바이브 인마. 지민이가 저의 그림자를. 여기 망한 극장이라면서요? 그 수영장 같은데. 우리 둘 다 찍은 수영장. 흑조가 된 거죠. 예전에 흑염룡이 이제 나타난 거지. 아, 모든 빛이 침묵하는 바다. 예예예. 예, 예. 예. 여기 서서 하면 되게 멋있게 나왔다. 야, 근데 이거 힘줘가지고 바들바들 떨리는데. 어떤 느낌을 나올지 되게 궁금하고. 아, 필수 굿이야, 얘들아. 야, 근데. 아, 오자, 이제. 가자. 흰 백조를 표현하는 그런 안무를 찍고 있습니다. 자, 진씨. 네. 자, 오늘 기분 어떠십니까? 아, 오늘 기분. 아, 이제 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씨. 네. 이게 바로 최선을 다해. 밀착 주제구나.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착 주제네. 네. 상반된 옷으로 안무를 하니까 즐겁게 이 뮤비를 감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날 블랙스완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다들 예상 못했을 수도 있어요. 블랙스완 뮤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예상 못하시면 네. 나오면 분명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맨발로 또 춤을 추는 건 처음인데요. 짧게라도 해야죠. 네. 내일 촬영도 잘 해봅시다 여러분들. 네. 네. 아, 내일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할 수 있는 영상이 네.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좋은 촬영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봅시다. See you tomorrow. 미국이니까 영어로. 오케이. 하나 둘셋 바이바이. 블랙스완 2주차 뮤비 시작입니다. 아, 네, 블랙스완 시작입니다. 네, 이 멘트를 누가 먼저 할까요? 누가 먼저 할까? 가시죠. 이거보다 더 잘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이게 근데 그래도 더 좋은 결과물을 Here we go, ready? 여기 뭐 하는 데였을까요? 해당 지은 데죠. 특별한 곳에서 촬영을 하는 거니까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지 그래지 블랙스완이 되는 저는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이는 그림자가 달리 나오는구나 선생님 극장이라고 하는데 엔티켓도 잘 어울리고 멤버들도 차례 뒤에서 하고 감독님은 더 나오는 만큼은 나올 거야 5, 6, 7, 8,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뒤로 못 가겠어. 무서워. 나, 형한테 박을까봐. 아, 이때 뭐라 해줄 때 힘나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을. 힘내세요. 힘내.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힘내, 힘내. 찐, 더 세게. 가자,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온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는 날이고요. 아, 지금 온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많은 분들과 멤버들이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온뮤비 촬영장 현장이고요. 그만해 이제.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 너 뒤로 가서 빨리 쓰라고. 나 오늘은 이따 봐야 시작하지. 내일은 직접 나 보다 멋진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리기 위해 이런 멋진 곳에 섭외했습니다. 바로 가시죠. 아, 멋있어. 저게 리더입니다. 아, 저 대상이에요, 대상.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좀 진정성이 많이 담긴 그런 무대나 뭐 음악성을 많이 담은 곡인 것 같은데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되게 많은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애들이 진짜 너무 역대급이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작년 9월이 생각나는 이 날씨. 그래도 뭐 잘 나오는 게 중요하죠. 처음으로 BTS가 LA에 와서 아 그냥 했습니다. 진작 이 바지만 입고 마치밴드랑 하고 싶었어. 근데 그것도 약간 힘들 수도 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분들도 아마 이런 작업을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재밌게 하더라고요. 10분에 맞았대. 10분에 맞았어? 10분에? 눈 알 맞은 거 아니야? 그럼 진짜 아픈데. 눈 알 아, 다행이다. 이때까지 그는 몰랐다. 무슨 재앙이 다가오는지. 정확히 10초 후. 세게 지금까지 저희가 한 안무 중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이돌이 제일 힘들어요. 아이돌보다 진짜 무조건 그치 그치 많이 안 들어서 응. 우리 사실 여기서 보고 여기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힘든 무대에 나왔습니다.
나 이 자리에서 다 보여 임마. 잘 왔네. 멋있다. 어떠셨어요? 아, 야, 이게 끝나긴 한다, 야. 근데 야, 일단 건조해서 땀이 좀 들려서 좋아. 맞아, 맞아. 아, 정말 역대급 안 봅니다. 자, 네, 네. 다리가 지금 저래요. 오늘 우리 멤버들이 진짜 뮤직비디오를 위해서 네. 정말 하얗게 불태웠어. 뭐 약간 익숙해요, 여기. 왔던 데 같은데. 그니까, 앞뒤를 어, 맞아. 어, 우리 뭐 찍었어. 자기 촬영 현장입니다. 뭔가 자유분방 한장 컨셉으로 거리를 걷는 그런 느낌으로 문화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릴 것 같아 흠뻑 젖어버린 날 아직도 멈추질 않아 저 먹구름보다 빨리 달려가 그럼 될 줄 알았는데 나 겨우 사람인가 봐 몹시 아프네 세상에 왜 이렇게 지가 이거 저랑 진영, 지민이, 슈가 형의 이제 유닛 촬영을 끝마쳤죠. 자기 자신들을 찍는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찍는 듯한 네. 그런 모습 네. 찍는 컨셉이었습니다. 어, 마음에 들었나요, 지민씨? 네,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가 되게 편하게 있는 네. 그런 러프한 모습 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딱 찍은 것 같아서. 네, 네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원래 입고 다니잖아요. 겨우 사람인가 봐. 몹시 아프네. 세상이란 놈이 죽어. 거울에 비친 냄새. 길거리에서 뭔가 이 촬영하는 그런 이런 거 하지만 여기 세트. 사실 영어 말할 수도 아니고. 이런 세트 지켜줘서 참 대단합니다. 네, 이제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다음 촬영도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비의 자켓
제작 해가지고 그치, 스케줄도 다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월드에 맞게 찍었는데 어때요? 그래도 멤버들 촬영을 우리가 좀 편안하게 하려고 계획해서 제일 중점을 뒀습니다. 좋아 좋아 태영아 좋다. 매우 만족. 오늘 진짜 재밌어. 사진 잘 나온 것 같아. 3.5점 좋아요. 중간에 저희가 촬영하는데 태영씨가 스케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뭐뭐 있다. 스케줄도 완벽합니다. 자, 세 번째 날도 기대하겠습니다. 야외 촬영한대요. 맞아요. 덥겠다. 찍어주면 나겠죠. 자, 야외 촬영도 잘 찍어봅시다 여러분들. 야외 촬영 한 주세요. 한 명 같이 해주세요. 야외 촬영 파이팅! 탈락! 방탄! 이번에는 야외에서 촬영을 할 거고요. 이번 자켓 촬영의 마지막 촬영이 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조금 거친다고 해야 될까요? 야성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마지막 세상, 그리고 생기만 좀비랜드. 여러 가지 컨셉이 있는데 캐주얼하게 입은 것도 있었고, 형은 약간 야생의 모습까지 한번 담아보자고, 이제 자연에서 만남을 받고, 결국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네, 지금 축제 이제 마지막 시장인데요. 이거 지금 이제 축제 끝나는 부분인데, 비가 와가지고, 빨리 촬영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사진 잘 나오고 생각했는데, 멋있겠구나. 지금. 아, 태영이가 스케줄을 되게 잘 짜줘가지고 이번 자켓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아니 진짜 딱 끝내니까 갑자기 비가 쏟아져. 이번 앨범 제목 아시죠? B. 예, 이렇게 B로 마무리합니다. 구경 안 해오고 있는 관계로 인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B 앨범 많이 사랑했어요. 자, 하나씩 하면 B로 마무리할까요? 하나, 둘, 셋. B! 누가 아니야, 이 B야. 나의 살 길을 간다고. 오늘 저는 이제 믹스테이프 D2 타이틀 데치타 그런데 왕 역할이에요. 이제 미쳐버린 왕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좀 조금 낡은 거예요. 4년 전 그 어거스트 D 걔는 이제 왕이 됐고 올라간 어거스트 D가 드립을 하는 D2 타이틀 데치타는요 뭐 막 가사적인 부분보다는 되게 청각적인 재미에 좀 더 치중이 되어 있는 거라 이 시각적인 거랑 청각적인 거에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걸 타이틀로 한 거라. 지금 오늘 마지막 씬인데요. 저 원형 감옥에 묶여가지고 랩을 하는 씬인데 지금 팔가 안 져가지고 2주차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툭 하나가 벌써 끝났네요. 오늘 순조롭게 시작할 것 같아요. 출연자 먼저 출연자 오는 거 같아요.
BTS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희는 배우? 김석진이랑 배우 정국. 아, 연기가 이렇게 한 번만 나와달라고, 막 한 번만 와달라고, 와달라고 이래가지고. 너 멋있네. 어, 눈에 왜 띄었어요? 야, 어저께 더 멋있어. 두 명이 잘 나와야지 끝이 나. 버스 DNC의 이 배추타. 나는 뮤비 잘 나올 것 같아. 뮤비 진짜 열심히 찍었어. 아,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고마웠습니다. 버스 D 화이팅. 방탄소년단 화이팅. 그래서 무사히 저기 보면 악마들이 있어요. 랩할 때 신하들 밟고 다니는 칼춤이 있는 걸 안디 브리나케 이틀 전에 배워가지고 배웁니다. 아, 이거 뭐 물집도 잡히고 그랬어요? 마을 길이었습니다. 그 후축간에서 왜 그 사람과 눈을 마주쳤는지 뮤비를 조심하시고요. 후축간에 그 분들이 여기 망나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왕을 몰아내고자 합의를 한 거지. 아, 수고했어. 디이트 됐다. 다 끝났는데 너무 재밌는 차이였습니다. 뭐야, 이게 후추 좀 기대돼요. 디이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대치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